네, 안녕하세요. 저 정상규라고 합니다. 저희 선배들은요, 저보다 선배들은 정말 좋은 시절 사셨거든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이번에 음반이 나올 거야. 그래? 한번 들어볼까? 듣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프로듀싱이 끝나고 음반 출시하기 전에 관계자들이 들어요. 그러면 야, 이 음반 한 10만 장 정도 팔릴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욕이었어요. 10만 장 팔리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음원이 될 때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볼까요? 맨 처음에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나요? 뭐 악기를 하나 잡고 그 멜로디에 코드를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처음에 이 사람이 하는데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할 수 있는 애를 불러도 돼요. 간단한 게 있죠. 그거 못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실제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멜로디에 좋은 게 생각이 나면 불러요. 무한도전에 저 도토가라는 걸 딱 했을 때 90년대 음악이 제조로 한번 됐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지금 2015년에 나오고 있는 이 음악들, 2010년대 음악이 한 20년쯤 있다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회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악이 너무 주기도 짧아진 데다가 이게 있거든요. 토토가를 보고 이걸 좋아하는 30, 40대들은 뭐가 좋은 거냐면은 그 음악이 좋기도 좋지만 그 음악이 나왔을 때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20살이었거나 너무 좋았거나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제가 두서없게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음악 잘하시고 잘 먹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재분이 나타나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